네, 안녕하세요. 해골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규 군함은 소련 구티어 프리미엄 순양함 코즈마 미닌이에요. 이 코즈마 미닌의 특징은 그 독일 203mm 2연장 포, 그러니까 히퍼가 쓰는 거, 그거 사용한다는 것과 엔진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203mm 쓰는 돈스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이제 장갑부터 봅시다. 일단 선수선비는 25mm, 그리고 측면 중간 장갑이 35mm, 선미 중간 장갑 역시 35mm, 갑판은 30mm예요. 돈스코이는 27mm인데 코즈마 미니는 30mm입니다. 측면 주장갑대 27mm, 그 아래 100mm짜리 있고 그 아래는 27mm 어뢰방구요. 선수 횡단면 20mm, 포각 장갑 횡단면 120mm, 선수 집중방어구역 120mm. 선미 횡단면 20mm, 그리고 포각 장갑 역시 120mm, 선미 집중방어구역도 120mm, 측면 집중방어구역은 45mm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똑같이 45mm입니다. 그리고 갑판 집중방어구역은 60mm, 상부 구조물은 16mm, 사령탑 120mm, 장갑판 30mm, 그리고 주포 장갑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면적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두께 자체는 똑같아요. 정면 장갑 160mm, 상당 장갑 105mm, 70mm, 80mm, 측면 장갑 70mm, 후면 장갑 60mm, 하단 장갑 40mm, 포자 장갑 140mm, 구포 장갑판 60mm, 내구도 43,400, 어뢰방어구역 피해 감소 16%. 다음으로 주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203mm 2연장 주포를 선수에 2개, 선미에 2개, 총 4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다음과 같아요. 포탄 성능도 똑같아요. 고폭탄 공격력은 낮지만 관통력이 51mm로 그냥 어지간한 군함들 갑판 싹다 털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어뢰. 6km 5연장 어뢰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냥 총 2개 박혀 있어요. 그냥 근접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스코이와는 다르게 7km짜리 공습을 사용해요. 다음으로 대공. 그냥 대공 같은 경우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기동력. 최고 속력 36노트, 선회 반경 970m, 조타 시간 10.6초. 요 기본 대함 피탐지 15.5km, 대공 피탐지 7.6km. 풀 세팅을 하면 대함 피탐지는 12.6km, 대공 피탐지는 6.2km예요. 마지막으로 소모품. 피해 복구반은 5초짜리 평범한 거 사용하고, 요 군함 수리반 0.5%짜리 평범한 거 사용해요. 요거 5km 음파 탐지랑 대공 방어 사격 둘중 하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12km 수색 레이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 시간은 25초. 그리고 8% 엔진 가속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타보니까 어때요? 무난해요. 네. 일단 뭐, 8문밖에 못 쓰지만, 독일 203mm를 쓰다 보니까, 딜렀는데 딱히 문제 없고, 그리고 사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사거리 킵키고 쏘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 갑판이 30mm다 보니, 406mm 철갑탄까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어가지고 괜찮고, 그리고 엔진 가속기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좋고, 얘는 뭐 좋아요? 무난하게 좋아요. 뭐 어쨌든 그렇고, 이제 플레이 영상으로 넘어갑시다.
Hi there. Enemy force detected.
Everyone, go for that area.
line.